넌 여태 안 가고 거기 서 있었니? 버티고 서 있는 게 네 특기니? 팀장님, 동생분은 어때요? 사장님은요? 전 집에 왔어요. 전 집에 왔어요. 제 걱정은 마세요. 약 먹어. 아까 걔지? 그 알바생. 집까지 오다니 간이 부었어? 회계산자는 그놈이랑 어떤 사이야? 글쎄. 오빠한테 하는 거 봤지? 알아서 헛꿈 버려. 엄마. 회계사에 회자만 입에 올려.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. 야. 봤지? 집안에 기집 하나 잘못 들어와서 어떤 사단이 벌어졌는지. 아니 그게 무슨 말? 눈썹 하나 깠다가라고 상대방 뒷목 잡아넘길 기집애야 걔가. 왜 아무 소리 안 해? 그 기집애가 어떤 말 해도 참으라 그러든? 잘 아시네요. 주무세요. 뭐? 저기 어깃장을 놓는 거야? 아니면 팔풀이 짓을 하는 거야? 아니지. 화약통 건드렸다가 또 지난번 기집애처럼 데리고 살면? 다녀왔습니다. 좀 들어와봐. 연시야. 내내 팀장이랑 같이 있었어? 네. 경찰서 이후로 뭐가 좀 달라진 거야? 그래? 네. 그래서 너 어쩔 작정이야? 그 사람이 결혼하재요. 결혼? 그래서 뭐라 그랬어?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. 아니 그 엄마라는 자 여자를 보고도 그런 대답이 나와. 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독하다 독하다 그런 위는 없어. 그런데 너 어떻게 보내? 지난번 선복은 네가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 그때는 지칠 수가 없어서. 선볼 때마다 재수 없으면 어떡해요? 뭐? 착한 거 믿고 결혼했는데 고아라고 무시하면 어떡해요? 돈은 없지만 맘 편할까 싶어 결혼했는데 돈도 없고 마음도 불편하면 어떡해요? 여전히 결혼 같은 거 할 마음 없지만 그건 안 돼. 고아라도 상관없대요. 돈 없어도 괜찮대요. 그냥 내가 좋대요.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나쁜 조건 아니잖아요. 엄마라는 여자는 어쩌고. 힘든 거 알고 시작한 거니까 이겨내야죠. 네 마음은? 노력할 거예요. 결혼은 입학시험이 아니잖니. 결심했구나.
얘기 좀 하자. 그러시든가. 대체 어쩔 생각이야? 지난번처럼 무모하게 일부터 저지르지 않아. 그땐 너무 철이 없었어. 빈손이었고 어리석었어.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나은 것 같니? 엄마 돈으로 큰 소리 치는 건 여전하잖아. 맞아. 근데 엄마, 그땐 전부 엄마 돈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벌어들인 돈도 꽤 돼.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. 그래서 형편없는 집안에서 쥐뿔도 없는 거 데려다가 뭐 했을 건데? 훌륭한 집안에 퍼다 나를 거 많은 여자도 겪어봤잖아. 워낙에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주변에 남자들도 넘치던데? 그건... 난 나만 바라보는 여자랑 살 거야. 연시 나한테 그런 여자야. 여자를 믿어? 그것도 눈가에 새끼 좔좔 흐르는 반만한 걸 믿어? 아무리 그래도 나 결심했어. 끝까지 안 된다면? 엄마랑 같이 못 살지. 자신만만이구나. 엄마 허락받고 결혼할 라인 지났으니까. 그렇게 잘난 놈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? 데리고 나가서 살아! 안 말려! 아이고 아니지. 말릴 자격도 없지. 그래도 난 엄마 아들이야. 아들이라는 게 뒤통수 치냐? 아들이니까 엄마 허락받고 행복하게 시작하고 싶어. 너만 행복하면 다야? 아들이라면서? 그래, 엄마 아들이야. 그러니까 끝까지 엄마 부양할 거고 어떻게 모실 건지는 엄마에게 달린 것 같은데? 평창동 사모님이 전화 좀 갈래요? 아, 고모, 저기 오늘 내 일진이 어떨까? 웬일이래요? 어? 그걸 다 묻고? 아니,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 좀 봐줘봐. 보자, 그러니까 언니, 네가 뭐했더라? 아, 됐어! 아이고, 알른이 죽지. 뭐야, 부엌에다 뭐 올려놨어? 에? 어머, 어머, 큰일 났다. 어머, 웬디. 아휴. 그래. 아휴, 내가 연수를 해서 뭘 못하겠어. 여보세요? 아, 접니다. 저 연시 이모예요. 그런데요? 나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. 백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. 좋아요. 2시까지 내 사무실로 와요. 얘기나 들어보죠. 사장님. 2시 10분까지 내 사무실로 와라. 시간 지켜.